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신전 떡볶이 먹방입니다. 떡볶이 매운맛하고 이제 신전 치즈컵밥, 그 다음에 치즈김밥하고 잡채마리튀김, 고추튀김, 역시 신전은 어묵튀김이죠. 그리고 떡볶이, 컵밥을 일단 비벼놓고 물 준비했고요. 치즈가 다 굳었어요, 여러분. 이게 집 좀 멀리서 하는 데가 아직까지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걸 시켰는데 신전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맛있어. 국물에 싹 찍어가지고 신전은 김말이보다는 잡채말이가 더 맛있어. 잡채말이 저는 항상 컵밥 먹을 때 떡볶이 국물 좀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거든요. 더 촉촉하고 더 매워요, 그러면. 아,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해. 치즈가 붙었구나, 호일에. 튀김은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 돼요. 떡과 어묵을 같이. 컵밥이 색깔이 장난 없어요. 신전은 떡볶이가 조금씩 팔아가지고 좋아. 엽떡이나 웅떡은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를 많이 못 시켜요, 혼자 먹을 때는. 컵밥 엄청 맵다. 소스 넣어서 그런가. 땀 범벅이야, 땀 범벅. 여러분, 땀이 너무 나서 안 되겠어요. 이걸 해야겠어. 서울에는 에어컨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긴 방에 있으니까 에어컨이 없어요. 더워.
땀이 엄청 나가지고 앞머리가 떴어. 오랜만에 매운 거 먹으니까 약간 맵네요. 오랜만에 신전 먹으니까 역시 맛있어. 역시 신전은 떡볶이를 조금씩 팔아가지고 너무 좋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튀김들로만 시켰어요. 모듬 튀김이 아니라 어묵 튀김하고 한입 고추 튀김하고 잡채 마린 튀김. 뭐 김말이나 이런 거는 맛있는 데 맛있는데 맛없는 데 맛없고 호불호가 심해서 김말이는 잘 안 먹어요. 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더워.